세도 정치 나와요. 농민의식 6단원의 사형. 세도 정치의 전기. 정조가 사후 죽은 다음이죠. 그죠? 정조가 죽은 다음에 어린 순조가 즉위합니다. 우리 정조랑 영조가 탕평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었죠. 영조, 정조. 영조 21대, 22대 정조. 그죠? 23대가 순조 나와요. 정조가 죽은 다음에. 어린 순조가 즉위했어요. 야, 어린애가 왕 되면, 9살짜리가 왕 되면, 예를 들면, 얘가 정치하냐? 아니겠지. 그지. 누군가가 대신하겠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어요. 뭐, 순조, 헌종, 철종. 순조, 헌종, 철종. 이때는 이제 세도 정치예요. 23대, 24대, 25대. 이때. 60년 동안, 그죠?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어요. 소수의 가문은 뭐예요? 다 외척이지? 주로 뭐겠어? 외할아버지 라인이야, 외할아버지 라인. 그지? 이모부, 외할아버지가, 그지? 다 권력을 휘둘렀겠지. 전계, 안동 김씨, 그죠? 풍양 조씨, 그죠? 등이 비변사, 여기 비변사가 잘 나갔잖아요. 주요 관직을 독점했어요. 군영도 장악했어요. 군인들을, 그지? 장악한 거예요. 당연히 왕권이 약하겠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써 있네요. 순조와 철종 때는 안동 김씨, 헌종 때는 풍양 조씨가 그죠? 권력을 장악했대요. 세도 정치의 폐단, 정치 기강이 문란했어요. 과거 제도 문란했겠죠. 돈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했대요. 매관, 그죠? 관직. 관직을 매, 사고, 팔고, 직을, 그죠? 사고, 파는 거야. 삼정의 문란.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이 문란한 걸 삼정이라고 그래. 이게 세 개. 그지? 전정도 문란했고요. 군정도 문란했고요. 환곡도 문란했어요. 자료 1번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전정. 그죠? 전정은 원래는 토지에다가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세목을 붙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관리가 횡령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둬요. 관리가, 원래 관리가 세금을 거둬서 중앙정부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 거지, 그지? 맞지? 중앙정부에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가 챙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걷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횡령한 게 있으니까 더 걷어야 될거 아니야.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금 별의별 세금들이 다 있지. 세목은 세금의 제목을 얘기하는 거야. 세금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요즘도 별의별 세금의 이름 많아. 황당한 것들 많아. 왜?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막 갖다 붙여서 걷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학원도. 야, 우리 학원 뭐 크지도 않은데, 뭐? 교통 발생 유발금? 내가 여기 학원 있어서 여기 교통이 혼잡해져서 돈 내야 된대. 다른 세금 다 되고 있는데, 이런 세금을 갖다 붙여. 또, 환경 개선 부담금? 내가 무슨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냐? 말이 돼? 만약에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나오면 상식은 있어야 돼, 상식은. 학원을 한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식적으로 말이 돼? 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있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거지, 그지? 원래 국민들은 내가 돈을 벌면 그 소득의 일정률을 내면은 내 할도리는 다한 거야. 맞지? 그리고 옛날부터 이런
토지에다가 갖다 붙잖아. 원장님이 아파트가 있고 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잖아. 그거 두 개까지 내면 거의 완벽하게 된 거지, 그지? 맞잖아? 국방의 의무부터 했잖아. 원장님 군대 병장 출신이잖아. 그지? 그렇게 하고 그런 세금 냈으면 됐지. 왜또 이상한 걸 걷는데? 그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 거야. 에휴,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는 거야. 며칠 전에 이 앞에서 데모하더라. 1인 시위 하더라. 오죽게? 포스코 가는데 거기에 어떤 아줌마가 공립유치원을 8분의 1로 줄인대. 8분의 7, 7개를 없앤대. 공립을, 유치원을. 너는 사립, 넌 무슨 나쁜 정부 사람이냐? 사립을 왜 없애는데? 사립을 왜 없애야 되는데? 뭐 그런 발언을 하냐? 생각은 있는 거야? 너네 아빠 민간 회사지? 그거 없애면 좋겠냐? 공립회사 키우고, 공사 키우고, 공립회사가 공사하냐, 그지? 그런 말은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자기 일 아니라고, 그지? 국민의 일, 국민들이 벌어먹고 사는 거를 쉽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생각을 좀 해야 돼. 알았죠?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은 뭐예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공립 유치원이에요. 정부의 돈을 받는 거야. 받는 대신 정부 말을 잘 따라야 되겠지? 맞아? 근데 왜 돈을 8개 중에 1개만 남겨놓고 7개는 돈을 안 주겠다라는가? 그걸 문 닫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지원하던 돈을 못 주겠다라는 거야, 정부에서. 그 말이. 그죠?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 공짜로 초등학생들 그 무료 급식해주고 막 그런 거 하면은 이런 데서 펑크가 나는가? 돈이 어디선가 모자라게 돼 있어. 우리나라 돈 원래 적자잖아요, 중앙정부가. 굉장히 많이 적자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원은 원래부터 10원이라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줄 아니? 없어. 너네들은 왜 사교육 듣는데? 뭐 학원 없애면 되네.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 그지? 없애려면 진짜 법으로 정확하게 정해서 싹 없애야지, 그지? 공평하게, 맞지? 누구는 하게 하고 누구는 안 하게 하면 그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못 참는 거는 불평등한 거를 되게 싫어해요. 못 참아요. 다 같이 못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참아지는데요. 누구는 잘 먹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 참아요, 사람. 자, 아무튼 잠깐 샜어요. 3정 중에 전정, 그저 토지세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문란했고요. 군정.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야, 한 사람 한 사람의 공포만 내면 되는 거야. 그죠? 맞죠? 근데 죽은 사람 것도 내요. 또 어린아이 공포를 낸 거야. 왜? 나라 사람들이 개판이라서, 이 당시에 공무원이 개판이라서, 지가 더돈 챙겨 자기 집 살라고 죽은 사람한, 야, 이거 죽은 사람, 우린 몰라, 여기 써 있잖아, 이러면서 군포 내 이러고 어린아이 몰라 여기 써 있잖아 내 이따위 짓을 한 거야. 원장님도 공무원들이랑 얘기해 보면 갑갑할 때 많아. 상식이 있으면 이게 아닌 건지 아는데 우리는 이것대로밖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 공무원들 제일 얄밉더라. 지 권한 행사할 때는 법에 없는 것도 막지 이론을 펴가지고 주장을 하고, 지 일하기 싫을 때는 뭐써 있는 대로 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너네들도 나중에 공무원 돼서. 환곡 볼게요. 자, 환곡은 뭐예요, 원래? 환곡은. 봄이 곡식을 빌려요. 빌려줘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갚는 거야. 우리 봄에는 가을에 추수한 쌀 먹고 봄에 딱 떨어져요, 봄에. 봄에 떨어져. 언제?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아주 죽음의 시간이, 보리를 갖다 추수하려면 한달 남았는데 한달 동안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빌려주는 제도가 있어. 이게 환국이야. 이거 빌려가는 거는 없는 사람들만 가져가면 되죠? 맞죠? 근데 어떻게 했어? 빌리지 않은 환국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요. 또 필요 없다는데도 강제로 환국을 줘. 그래서 이자를 받아갔대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는 거야. 불의를 보면 어느 정도 그저 반항을 할줄 알아야 돼요. 조선 후기 농민들은 토지세를 거두는 전정, 군포를 징수하는 군정,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환곡을 부담하였는데, 세도 정치가 전개되면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졌어. 그죠? 원래는 정식으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지? 응? 그 공무원들을 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세도 정치. 왕의 외할아버지의 옆집 할아버지의 아들이 막 난리 난 거야. 권력을 휘두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겠지. 나 잘못 건드리면, 나 여기 왕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한 사람 맞아. 그지?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관리들이 여러 고시를 붙여 정해진 양 이상의 세금을 거뒀어요. 이게 바로 삼정이 문란해졌다고 하는 거야. 특히 뭐예요? 환곡이 제일 심각했대요. 환곡이. 삼정의 문란. 새로운 종교랑 사상 볼게. 예언 사상이라는 게 유행했대요. 세도 정치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대요.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졌어요. 게다가 이양선이 출몰했어요. 사회 불안이 심화됐어요. 이때 뭐가 유행했어? 지금 세상이 좀 흉흉하잖아. 정감록, 미륵신앙, 무격신앙 이런 게 유행했대요. 이거 저번에 다한 건데 기억 안 나? 이양선. 모양이 이상해. 그죠? 모양, 양. 달을 이자요. 모양이 이상한 배예요. 서양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배는 우리 이그 명량 이런 영화 보면은 우리나라 배 거기 나와 있잖아, 그지? 딱 그렇게 생겼는데 완전히 틀리게 생겼어요. 그죠? 응? 캐리비안 뭐그 해적에 나오는 그런 해적선처럼 생긴 거지, 그지? 한마디로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배랑 틀리잖아요. 정감록. 조선 후기에 유행한 예언서예요.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미륵신앙. 미륵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되게 웃긴 거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 기득 세력은 망한다라는 거야, 항상. 뭔 말인지 알지? 우리 보수랑 진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뀌는 거 싫어. 새로운 거 무조건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이 좋아. 왜? 내가 잘 사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가지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지 내가 기회가 생기지. 쟤네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치? 인간이라는 게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천주교의 수용과 확산. 17세기 중국에 간 사신들이 서양 학문으로 최초로 천주교를 소개했어요. 서학이라고.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교 교리서예요. 천주 시리가 서학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알겠지? 그게 뭐 성경책이 아니라 서양 학문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일부 실학자들이 학문으로 연구했어요. 18세기 후반에는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가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승훈이 청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례 알죠? 무슨 뭐물 같은 거뭐 포도주도 조금 먹고 빵 조금 먹고 뭐 이런 거 있다는데, 원장님은 무교라서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세례래요. 세례를 받은 이후 중인, 상민, 부녀자들에게 확산이 됐대요. 조상에 대한 제사 의식을 거부했대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부정했대요.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뭐예요? 현실 이 사회 체제를 부정하면은요, 되게 싫어하는 거 알죠? 보수 세력은 바뀌는 거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일반 국민들도 이런 거 바뀌는 거 다 싫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누구만 좋아? 그 밑에 있는 사람만 좋아하겠지? 바뀌면. 그죠? 맞아요? 그래서 신유 박해를 했어요. 평등 사상과 내세 신앙을 앞세워서 교세를 확장했대요. 확대했대요. 신유 박해랑 내세 신앙. 신유박해. 순조 때 조선 정부가 서양인 선교사랑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사건이 신유박해예요. 순조가 1802년인데 1801년이네. 순조가 한 것도 아니네, 그지? 외척들이 한 거네, 그지? 1800년에 그지? 왕 됐는데 1801년에 신유박해했네. 급하게 돌아가네요. 내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세. 다음에 돌아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다음 세상. 그죠? 다음 세상이야. 알았지? 동학보자. 경주에 몰락 양반 최재우가 만든 거예요. 1860년이네요. 1860년은 누가 왕이었냐? 완전 뒤쪽이다. 그치? 철종 때네. 그치? 맞죠? 철종. 고종 전에. 유교, 불교, 도교 더하기 민간신앙. 완전 짬뽕이네. 맞아? 완전 짬뽕이네. 인내천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사상의 인내천. 평등사상의 인간평등사상. 보국안민 후천개벽을 내세웠어요. 보국안민이 뭐예요? 서양세력에 맞서서 보국 나라를 그저 보살피는 거죠. 또 백성을 편안하게 앉아죠. 그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후천개벽. 개벽. 이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게 후천개벽 세상이에요. 야, 이 세상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 애들은 싹 밀어버리고 누군가가 권력을 잡는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맞잖아. 새로운 세상에서 걔네들이 하면 그게 무슨 새로운 세상이야. 그치? 아니잖아요. 자, 근데 몰락 양반과 농민들에게 빠르게 확산됐는데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로 최재우가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동학 포교가 금지당했어요. 그렇지만 1대 교주잖아요. 2대 교주 최씨 형이 교리를 정리했어요. 그동안 이 동학에서 말했던 거를 이렇게 성경책처럼 그저 경전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교단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교세가 확대됐어요.